제가 부동산 업자입니까? 아 지금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예요, 질의하는데. 아니 그 차분하게 차분하게 질의하세요. 차분하게 여시고. 예. 중간에서 지금 질문이신가요? 지금 레미안 팰리스 38평 소유하고 계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,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, 자 그런데 파리 대책 발표 당시에 살지 않는 집은 팔아달라고 국토부 장관 김영미 그 국토부 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사회부총리인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도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? 강남의 주택은 부동산에 내놓은 지가 좀 됐습니다. 예. 뭐요?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지가 좀 아니, 됐습니다. 예.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매물이 없어서 물건이 안 팔립니다. 저기 물건 부동산마다 난리입니다 지금. 여기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안 됩니다. 제가 왜 제 개인 문제를 거짓말합니까? 매물이 없어서 부동산을 제가 어제도 갔었어요. 어제도 제가 부동산에 갔었습니다. 매물이 없어서 난리예요. 아 그러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. 의원님. 주세요. 제가 네, 네. 그 부동산에 네. 해서 당장 팔아드리겠습니다. 네. 확실하신 거죠? 네. 여기서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죠?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왔습니다. 네. 네.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여기 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?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걔 어디서 해먹든 머리입니까 도대체? 어? 걔 어디서 해먹든 머리시에요? 아, 지금 왜 자꾸만 깽판 놓으시는 거예요? 질의하는데. 아니 그 차분하게 차분하게 질의하세요. 차분하게 여시고. 중간에서 지금 질문이신 거 아닙니까?